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리대 앞에 선 주부. 달걀을 풀기 위하여 손에 익은 대접을 꺼내고 정성껏 묻힌 나물을 담기 위해 꽃무늬 찬기를 꺼냅니다. 맛그릇이든 예쁜 찬기이든 주인이 들어쓰는 그릇들. 이 그릇들은 다음에 또 사용되어야 하기에 주인에 의해 깨끗이 씻겨집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택한 그릇을 또다시 쓰시기 위해 우리들 마음에 있는 염려, 두려움, 어두운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 내십니다.
머제스티,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9장으로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규회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하루 사이에 너무나 추워졌어요. 네. 오늘 아침 아니죠. 어제 아침이었죠. 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고 나오는데 얼마나 썰렁하게 느껴지는지. 네. 목사님이 김천에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 따뜻하게 입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에 괜찮아. 남쪽에 가면 괜찮을 거야. 네. 그러시는데 네. 좀 염려가 됐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 추위가 갑자기 찾아왔지만 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네. 그 추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네. 이제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 겨울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 겨울에는 우리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있죠. 안상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월요일에는 전주에서 그리고 오늘부터는 서울 KBS 홀에서 공연이 시작되죠. 네. 크리스마스 칸타타 정말 기다렸던 시간인데 늘 해년마다 우리 마음에 설레게 하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하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볼 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해년마다 보면 또 새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이 칸타타를 보면서 또 새롭고 또 예수님 2000년 전에 마구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만나게 되고 네. 또 그 이막에서 나타난 정말 그 안나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도 또 그 속에서 흐르는 사랑도 느끼고 또 배려도 느끼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번에 좀 남다르게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와닿았어요. 안산 첫 공연을 1막부터 보게 됐는데 아 1막부터 전에하고는 다르게 야 뭔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연출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또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새롭게 와닿으면서 아,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기대되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제 마음에 처음 칸타타를 보면서 야, 합창단이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펼치다니 네. 야, 이건 하나님이 합창단을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 너무 은혜롭고 소망스러운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하루하루 이 안상 공연을 보시고 돌아오시면 야 오늘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 너무 분위기 좋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이 칸타타 공연 참석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그렇게 감격해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한 분은 그 목사님께서 오래전 장팔리에 계실 때 주일 학생이었던 그 여자분이 그때 주일 학생이었죠. 근데 평생 살면서 아마도 그분은 지금쯤 목사님이 되셨을 거야. 어디에선가 목회를 하고 계실 거야. 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늘 지나쳤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어떤 자매님의 초청으로 이분이 지금은 소설가가 계시는데 그 칸타타 공연을 보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공연을 보다가
2막과 3막 사이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딱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계시지? 네. 그러면서 깜짝 놀랬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일학교 때 뵀던 목사님을 다시 만나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네. 근데 또 새로운 사실은 예 바로 강남교회 가까이 사신다는 아,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 분이 그 이렇게 교정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의사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분도 어디 사시는 줄 아세요? 관악구 사신대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또 강남교회에 또 많은 기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사 그 사장님 부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도 역시 방배동에 사신다네요. 네. 목사님이 요즘 안산에 칸타터도 참석하시고 네. 그러는데 강남교회 전도를 네.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아유, 안산교회에 감사 를 드려야겠네요.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안산 공연에 한 지인분과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1막을 보면서 바로 구원을 받으셨다는 아, 그 소식도 네. 들었어요. 네. 우리 모두 이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노트 코너입니다. 이번 주 설교 중 목사님의 한 줄 노트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매주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일 말씀은 우리 마음의 한 주간에 마음의 힘이 되고 또 마음의 길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항상 행복하게 하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절망할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셔라고 하시면서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이제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하셨거든요. 제가 오늘 오전에 한 대표되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면 야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놔도 긍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때로 사역자들도 또 저 자신도 때로 형제 자매들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형편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어떡해요? 염려와 근심이 많고 또 말하는 걸 보면 아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요즘 상황이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게 항상 긍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입에서 늘 긍정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조금 전에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보러 오신 분이 1막을 보시고 바로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1막을 보니까 그 대사 속에 처음부터 그 꼬마아이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중간중간 대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칸타타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도 바자회는 전도집회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칸타타도 복음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짧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예수님 탄생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마음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 한마디 바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이 계셔서 이제 절망하지 마라. 항상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똑같은 사람 또 똑같은 상황을 두고 우리 각자는 크든 작든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낳는 결과 또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사울을 두고 아나니아는 그를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또 주님의 생각과 많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언어, 똑같은 형편, 또 똑같이 성경을 읽고 그렇지만 그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대적하는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사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사울은 큰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네, 높고 낮은 그리고 관원들에게 또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에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야, 저 사람 되겠나? 아, 정말 저 사람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너무 문제가 많아. 아,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싶은데 그거는 내 눈으로 보는 세계고요. 그건 내 마음으로 보는 세계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 맞다. 주님은 온전케 하셨지. 그래서 자주자주 한 사람을 대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심홍섭 목사님이 술주정뱅이였는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눈으로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의 눈으로 그를 대했을 때 아니야 자네는 온전해. 그래 자네가 볼 때 술주정뱅이 맞아. 그러나 그런 자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걸 대답해봐. 주님이 온전하게 했잖아. 그러면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예, 저도 온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네. 예, 나도 온전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사님은 자주자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형제에게 예수님이라면 이 자매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에게 이혼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다. 예수님은 이 형제를 술주정뱅이로 보실까? 아니지.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그 삶이 바뀌고 술주정뱅이가 정말 술이 끊어지고 이제는 심홍섭 목사님 이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네. 그렇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를 입고 또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몇 년 동안 그냥 일만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교회와 이렇게 멀어져서 지냈는데 그 자매를 내가 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이 자매님 마음이 한순간 바뀌고 마음이 옮겨지는 거예요. 4년 동안 부인에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육으로 살았던 자매님이 요즘은 매일같이 교회 와서 파도 다듬고 무도 다듬고 청소도 하고 또 꼬마 산타 아이들 지도도 하고 얼마나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지 정말 한 사람을 바꾸는 게 어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신기하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의 이야기는 살기 등등한 사울의 모습으로 시작하였다가 마무리는 교회들이 평안하며 또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가 더욱 충만한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려움을 재료로 써서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시는 세계 최고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 말씀 중에 그 근심할 일이 있을 때 근심할 일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염려할 일을 가져가신 분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하셨어요. 제 삶 속에 때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막막한 순간도 만납니다만은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야 능히 이거 넘을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예배당 뒤쪽에 땅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운운을 하는데 저를 찾아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저 땅도 들여다보고 건물도 들여다보고 처음으로 전체적인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야,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구나. 그러면서 처음 목사님께서 대전에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 27개 대형 교회들이 목사님이 서초구에 이제 올라오시는 것을 서울로 올라오시는 것을 가로막았다고 했잖아요. 막을 수 없었죠. 우리를 이제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고 하는데 결국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기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절망적인 형편이 있어도 그 형편이 우리 마음에 이 형편을 넘어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고 난 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항상 축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근심을 다 빼앗아 가셨다고 하시면서 제발 걱정 좀 그만하세요라고 외치셨는데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근심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내가 뺏어오는 그런 미련한 모습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때로 형제 자매들이 그 문제를 꼭 쥐고 놓지는 않는 거예요. 야, 그건 놔봐. 내게 맡겨봐. 나에게 넘겨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잖아. 난 그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믿어주지 않을 때 네. 주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야, 돌을 옮겨놔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 됐다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마르다가 얼마나 그렇게 안타깝고 참 마음에 섭섭하시지 않았겠나 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하셨을 때 마르다가 금세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 생각을 믿고 형편만을 믿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버리고 돌을 옮겨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마르다처럼 이건 안 돼. 이건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저건 저렇기 때문에 안 돼. 늘 그렇게 안 된다는 타령만 하고 꼭 그 문제를 내가 거머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놓지 않을 때 놓을 때까지 고통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 어느새
아, 주님이 이걸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이미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해 놓으셨는데, 내가 이 사실을 몰랐구나 하면서 구원받고 나면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 것을,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어리석게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 이겨 놓으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 걱정 이제 주님의 손에 넘기십시오. 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 야고보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일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안드레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렸을 때 곧바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께 한번 넘겨보자고요. 패스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문제는 내 거야. 그렇고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넘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패스를 하고 나면 곧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돼서 주님이 그 문제들을 대신해 주시고 이겨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새소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성경 속 테마 여행. 오늘의 테마는 본향입니다. 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의 유인덕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테마는 본향입니다. 이 본향의 사전적인 뜻은 본디의 고향 또는 시조가 난 곳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의 고향은 서울인데요. 전도사님의 고향은 어디인지요? 예,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의 한 산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서울이고요. 네. 또 제가 10살 때부터 15년간 북경에서 지내서 또 네. 북경이 제 2의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 룻과 같이 본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야곱처럼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네요. 네, 성경에서는 룻이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또한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한 야곱,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시 하란은 이제 브엘세바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인데요. 그 4000년 전에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 시대에 이제 야곱이 홀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걸어갔을 때 야곱의 마음에 이렇게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하란의 집에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네. 즉 야곱으로 하여금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 에서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500마리가 넘는 가축도 보내고 또 혹시 에서가 와서 그들을 치면은 이제 두 대로 나누어서 한 대가 칠 때 한 대는 도망가려는 계획도 세웠지만 결국엔 자기 모든 방법이 무익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이제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보고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나오는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재미가 있는 게요. 야곱이 그렇게 에서를 만나서 은혜를 입고 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너무 환대하고 반기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곧바로 본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세겜이라는 땅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숫꽃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네. 숫꽃이란 뜻이 오두막이란 뜻인데요. 그렇군요. 예, 원래 이제 그들은 다 유목민인데 이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에 머물고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서 잊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흘러가면서 숲곳에서 머무게 될 때 이제 자기의 딸이 겁탈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복수를 한다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큰 이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2006년도에 저는 이제 가나에서 오기로 단기 선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가나에 오셔서 이제 큰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 교회에 물질이 없어서 참 많이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도 응답하시고 좋은 장소도 주셔서 목사님이 또 하천아가 함께 오시고 집회를 치르고 이제 가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주 큰 일을 치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선교사님께서 창세기 34장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들은 다 나그네이고 유목민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제 옮겨 다니는 사람인데 야곱이 안일한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제 머무니까 어려움을 만나더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뛰어넘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예배당을 짓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그 예배당 건축 현장에 또 함께 하셨는지요? 예, 저희 때는 예배당에 그 땅만 팠습니다. 기초를 네. 삼아있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네요. 네. 기초를 준비하는 일을 하셨는데, 나의 본향이 아닌 곳에 머물러 살려고 했던 이제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왕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인생을 그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훌륭했던 왕을 뽑자고 한다면 다윗과 히스기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은 그들의 노년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귀한 왕이었고 네. 또 아버지 아하스 때 나라가 다 패망했지만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째 날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깨끗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네. 하나님이 그 유대를 향한 모든 진노를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큰 왕이 와서 그 유다를 침략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전에서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되는 수많은 군사들이 송장이 되는 네. 큰 역사를 맛보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 병도 고쳐주시고 또 15년이라는 그 생명을 연장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때 성경에 참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참 바벨론에서 이제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왔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내탕고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3년 지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더라면 그는 므낫세를 이제 키우면서 그 믿음을 가르치고 너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지 너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 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를 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면서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내탕구에는 보물이 다 빼앗기게 되고 당신의 아들들은 황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좋습니다. 내 시대 때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뭐냐면은 내 시대 때 평안이 있기만 하면, 내가 잘 지내면 내 나라가 망하든 내 아들들이 망하게 되든 괜찮습니다라는 그 히스기야의 마음이 드러난 거죠. 근데 다윗은 신기하게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었지만은 그 마음을 희한하게도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마음이 있었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전쟁에 앞장서면서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했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이후에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 마음을 이끌어 주었는데요. 가까이 계시는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박옥승 목사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잠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냥 잘 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복음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열로 하시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복음 앞에 달려가는 목사님의 삶이 너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또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무엇이 본향을 향한 삶인지 또 무엇이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린 삶인지를 이렇게 본으로 보여주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히스기야도 다윗도 같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 말미에 생각 차이가 그 결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또 낳게 되네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일일이 거론되며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 있으니 이 땅 어디를 가나 항상 우리들의 본향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건가요? 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비록 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계신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의 영혼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향이라는 단어, 고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곳, 부모님이 계신 곳이 본향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곳,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이고 또 우리의 본향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명절 때 시댁에 남편과 함께 가면요. 남편은 자신이 자랐던 그 집 터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고향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쉼, 자유, 그리움, 그리고 부모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게 부모님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도 제 기억이 생생한 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은 저를 위해서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고 하면서 평안해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제 흔히들 rest in peace라고 이제 RIP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게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 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나라와 또 그 나라 속에 영화롭게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스데반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나라. 예,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끊임없이 이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잠시 잠깐에 있는 이 인생을 지나 나그네 삶을 지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요. 목사님은 자주 요즘 들어서 또 얘기하십니다. 천국 남쪽 중간문에서 네. 우리 만나시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말씀하신처럼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그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면 상대적으로 본향은 작아지고요. 또 본향이 우리들 마음에 가득하면 또 이 땅의 삶은 상대적으로 또 작아지겠죠. 우리들 마음에 참된 본향에 대해서 전해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유인덕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크리스마스 칸타타 2막 뮤지컬에는 안나가 부모님 품 안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품 안에 있는 사랑이 본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캔들스틱이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 들려드리며 마음의 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know Dasher and Dancer and Prancer and Vixen, Comet and Cupid and Donner and Blitzen, but do you recall the most famous reindeer of all?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very shiny nose, and if you ever saw it, you'd even say it glows. All of the other reindeer used to live to call me. They never let for Rudolph jumping in your reindeer gate. Then one foggy Christmas Eve, Santa came to say,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Then how the reindeer loved him as they shouted out with glee.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you'll go down in history. Yeah! Santa came to say, Rudolph, with your nose so bright, won't you guide my sleigh tonight? Then all the reindeer loved him, went to shout it out with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people down in history. You go down in history, ba-da-bum.